검찰은요, 이 김영태 변호사의 이른바 그 돌발 행동으로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해서 이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의사의 반환은 변호사의 관여로 이 재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피아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오늘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상황을 묻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